이어서 만나볼 분들은요, 아주 탄탄한 음악 실력을 가지고 있는 실력파 밴드입니다. 바로 에이프릴 세컨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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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저희 난장 처음 나오신 거죠? 예, 인사를 한 분씩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프릴 세컨드에서 기타를 치는 문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문우건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신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김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씨. 네. 네. 그리고 신재영 씨. 전체적으로 이름들이 다 좀 예쁘세요. 대광 씨, 우건 씨, 문 씨네요 두 분 다. 네.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요? 네. 네. 기분이 나쁩니다. 좀 닮았는데? 아, 그래요? 네. 이게 안경 뒤로 보이는 눈이 두 분 약간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엄청 작아요. 아, 네. 베이스 치는 우건 씨가 동생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되게 예. 버릇이 없으시네요. 형님인데. 예. 알겠습니다. 에이프릴 세컨드. 4월 2일이라는 뜻인가요? 4월 네, 2일? 네, 4월 2일. 어떤 뜻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단 뜻을 밴드 이름을 만들고 나서 이제 뜻을 정하려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네. 아까 도저히, 에이프릴 세컨드라는 이름을 만들고 네, 뜻을 정하시려고 네, 네. 저희가 별다른 뜻은 없어요. 사실 그 대전에 뭐 치킨집에서 치킨집 네,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네. 그날이 4월 2일이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지면은 이름이 기억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4월 2일에 그 밴드가 창설된 건 아니고 그날 네. 이름을 만들기로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아. 아 저는 창립 기념일인가 뭐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날마다 뭔가 기념식을 한다거나. 아, 예전에는 이제 생일 파티로 네. 이제 클럽에서 저희 팬분들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하세요? 요즘에는? 지금은 요새는 좀 뜸하게. 아. 많이 크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팬들을 잊으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2일 때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탔으니까 네. 아, 방송에서 2일. 말씀하셨으니까 4월 2일에 여러분들 많이 초대 좀 해주세요. 네, 꼭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분이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오늘 오면서도 싸우고 왔어요. 네? 뭐라고요? 오면서도 싸우고 왔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 분은? 같이 하게 된 이유가 별로 진짜 안 친한 거예요? 저희는 원래 이 친구하고 저는 원래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고등학교 믿기지 않겠지만 네. 동갑이에요 둘이 다. 아. 네.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형 같이 보이는데. 네. 그리고 동창이시고. 네, 저희 동창이고 이제 저희가 저기 한밭대 굉장히 유명한 네, 킹카 리스트가 있다라고 아. 그런 소문을 들어서 네. 저희가. 영입을 했죠. 삼고 초려를 네. 하신 거네요. 찾아가서. 네,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그렇게 한 번만에 그 수락을 하셨어요? 아니면 좀 튕기셨나요? 그 당시엔 제가 한 번에 수락을 하셨어요. 네, 수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이 친구가 꼬셨고요.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꼬셨습니다. 아, 네. 이분도 한 번만에 수락을 하신 거고요. 네, 이 친구는 전 시간 좀 걸렸어. 3시간 정도 네. 걸렸어요. 아. 우건 씨가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네, 제가 제일 오래 살은 것 같은 느낌. 무대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보면 네. 제일 그 편하게 묻어나시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흐뭇하고 이거 웃는 모습이나 기타 치실 때, 뭐 다 나의 팬이야, 뭐 돈 내가 벌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여유 있으세요, 되게. 그게. 네. 원래 이런 음악을 밴드 음악을 안 해봤어요. 아. 그랬는데 이제 막. 처음에 이제 공연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엄청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뻣뻣하게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형님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뭐라고 해가지고 네. 그 막 형님 막 첫 공연인데 전 그냥 막 가만히 있는데 형님 막 네. 앰프 위에 올라가고 막 엎드려서 막 뭐 하고 막 네. 그러는데 좀 막 가만히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네. 무섭고. 네. 근데 이제 무섭고. 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연습시켜요. 네. 막 뛰는 거 연습시키고 아~ 하다가 허리 다치고. 나름 그러니까 만들어진 캐릭터인 거네요. 네. 보컬이 있지만 이제 얼굴이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나대주면 아~ 그러니까 누가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 이렇게 박수 쳐주면 버릇돼가지고 아, 말을 안 해도 아, 여기서 말 대명제네요. 그냥 얼굴이 그쵸. 되면 좀 그쵸. 해도 멋있다. 그렇죠. 네, 사례 들리셨어 지금. 자 해체하시는 건 아니니까 걱정이 되는데 자 대전에서 밴드 활동하시는 건 어때요? 좀 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씬이 작다 보니까 저희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은 거의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조만간 정규 1집 앨범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조만간이라면 올해 안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이번 달 안에 원래 18일이 예정일이에요. 9월 18일? 네. 예, 예정일? 다, 예. 녹음 다 끝났는데 네. 후반 작업 중이거든요. 믹싱하고 막 이렇게 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을 것 같은 느낌이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아마 겨울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네, 내년 네. 초까지 네, 네. 기다리고 혹시 하신 분들은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후반 작업이 오래 걸려요. 네. 네. 녹음은 금방 끝나요 사실. 녹음해서 해놨던 우리의 그 어떤 그 과잉된 에너지들 네. 그렇죠. 그거를 잘 만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에이프릴 세컨드가 앞으로 이런 밴드가 되고 싶다. 뭐 꿈이 있다면요. 뭐 짙은 같은. 너무 티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예. 이렇게 원래 하더라고요. TV 보니까. 아, 전 지만 두 세 달 했는데 처음이에요. 아, 이런 그래요? 반응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아, 아니 저는 진짜 팬이었어요. 예전에 예. 어렸을 적에. 네. 아, 어렸을 적에 저랑 비슷하실 텐데 연배가. 아 예전에 같이 진짜 네. 공연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같이 비비크림 바르면서 막. 제가 맞다 맞다. 예. 네, 그렇죠. 제가 좋아한다고 진짜 그랬어요. 좋아한다고. 네. 저희는 뭐 좋은 음악을 남기는 욕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오래 남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